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호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1분기 클로징배 올리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의 마지막도 슬슬 다가오면서 결산 내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1분기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너무나 많은 또 파고를 넘었기 때문에 차마 내가 가슴 아파서 이번에는 좀 패스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정말 내가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조금 더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또 1분기 포트 성장률 계산을 하시면서 아마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저희 1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고 3월달까지 생각해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뭐 거의 1년 동안 일어날 만한 일들이 다 일어났 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많은 역경과 쌓아나갔던 1분기 있기 때문에 이제 도래하는 2분기, 3분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달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종목만큼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찜찜한 종목들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 진단쇼에 바로 토스해 주시면 네, 오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참여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능하니까 제가 바로 받거든요.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과 네, 매수가 비중까지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다 알고 계시죠? 저희 금산 전문가 그리고 스탁몬스터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두 분과 함께하니까 네, 두 분께 마음 놓고 네, 종목진단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미리미리 반겨주고 계신 너무나 감사한 저희 지기님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워로님 안녕하세요. 아, 수행님 시간이다 하고 미리 와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대한도굴협회님 언제나 예, 친절하신 저희 도굴협회님 또 저를 맞아주고 계시고 베네치아님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지브로님께서 제 의상이 바뀐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봄봄한 의상을 한번 골라서 입어봤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도래할 봄을 저희가 기다리게 되면서 증시에도 이제 온기가 조금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1분기보다는 확실히 2분기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가볍게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또 참여해주시는 러브스기님, 이번에는 AP위성 네, 올려주셨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저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 전문가님 초대해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미니 강의 통해서 매번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분기 실적주 선취매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궁금하신 주제이신 것 같거든요. 네,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이 이제 3월 25일이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삼성전자가 아마 가장 빠를 것 같아요. 4월. 보통 삼성전자는 한 분기가 끝나면 일주일 뒤에 그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한 4월 7일이나 8일 정도 실적 발표하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1분기 그 실적주를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침해를 하셔가지고, 실적 발표까지 가져가는 그 전략을 예,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종목을 한번 제가 10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10종목은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실 때, 그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십시오. 그 올라갈 때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주식의 고수는 언봉에서 매수하고 주식의 하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제일 강한 종목이 LG이노텍이잖아요. 여러분들 LG이노텍에 지금
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실적이죠. LG 이노텍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물론해서 애플카를 비롯한 이런 신사업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죠. 제가 LG 이노텍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적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드렸던 우주항공 섹터 한번 볼까요? LIG 넥슨 보십시오. 52주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국내 여러분들 대형 방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 방산 업체잖아요. 실적이 한마디로 끝내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전 고점 돌파하면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당면 현안으로서 6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 그걸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발사하겠다는 그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앞으로 1분기에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제가 시가 총액이 큰 순서대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방송 알리고요. 여러분들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행주 있죠. 우리 금융지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FMCA에서 5월 달에 지금 0.5% 포인트, 0.5BP 지금 인상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은행주 하나. 그다음은 최근에 지금 철강 업종들의 흐름이 괜찮죠. 현대제철도 아마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DB하이텍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DB하이텍, 현대해상, LX세미콘. 요거는 지금 거의 대응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어른이잖아요. 어른. 어른은 어른답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주가가 여러분들 이거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지금은 시장은 여러분들 기다리면 얼마든지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는 종목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응주는 이렇고요. 그다음은 소행주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행주들입니다. 소행주 보시면은 여기에 유진테크, 그다음 유니더. 이게 여러분들 유진테크는 여러분들 요 메모리 쪽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다음 이런 유니더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염화칼륨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다음 송은 산업은 최근에 반도체 산업도 뛰어들었죠. 이게 소형주 영풍산업이나 영풍정밀이나 대창단조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를 매매하시면 되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말하면요, 제가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여러분들 학생으로 말하면은 성적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적을 잘 보시고요, 실적이 1분기에 좋아지는 종목을요 잘 보고 있다가 제가 방금 10개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딱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보통 실적 발표가 보통 뭐 4월 말 5월 초까지 이어지니까 매수해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주 10선이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쪽집게 가외의 이 노트, 비밀 노트 공개 수준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하수는 뭐였죠? 양봉 매매, 그리고 고수는 음봉 매매입니다. 네, 기다림의 미학을 꼭 가져가셔야 되면 되고요. 실적 발표하고 성적 나오면 아마 한번더 AS 조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효자 종목들 많이 잡으셔가지고, 네, 그 기쁨들, 네, 수익의 기쁨들, 저희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알찬, 강의 듣고 저희 뿌듯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 한번 봐드리려고 해요. 네, 정현희님의 종목이시고, 네, 매수가는 36만 9,5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오늘 현재가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6만 7,500원 현재가 잡히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이 33만 원대가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 정도고, 고점과 갭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단기 이평선은 일단은 돌파가 된 상황에서 거래가 너무 없는 게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거래가 오늘도 한 14,000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너무 뜸해가지고 들고 가시는 것도 약간은 좀 답답하시고 지루하시고 네 하실 것 같은데 CJ제일제당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가져갈 만한 핵심이 있을까요? 메리트 있는 종목인가요, 총관님?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마 이게 CJ제일제당 그러면은 아마 햇반 아시죠? 이게 햇반이 보통 그큰그 박스 하나에 평균 한 12,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한 박스에, 그죠? 최근에 이제 요 햇반 요 가격이 아마 이제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모든 원재료의 가격이 다 인상됐잖아요. 지금 오르지 않는 원재료가 없어요. 특히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을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거는 손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햇반 가격도 아마 인상하는 것 같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CJ제일제당 주가는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여러분 제가 그 곡물 가격을 보면 옥수수 가격이나 밀 가격이나 대두 가격이나 그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상승세가 워낙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CJ제일제당에 이 종목에 지금 매수해가지고 기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이룰 수, 아, 저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6만 9,500원이면 1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예, 가지고 계시다가 요 정도 가격 올라오면 지금 121 200선을 한번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냐면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요 정도. 요 가격대가 대략 한 40만 원 가까이는 됩니다. 요 정도. 이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사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한 종목은 아니에요. 추가는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 40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만약에 음식료 업종을 아마 매매를 하신다면은 차라리 하이터 진로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이터 진로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같은 업종이면은 하이터 진로가 괜찮고요. 또는 지금 자리에서 어제 이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5% 이상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한3% 정도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요, 반도체가 워낙 지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업종으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CJ 제일제는 기다리고 있다가 40만 원 가까이 오면, 꼭 40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정도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가격대네요. 지금 현재가가. 그래서 팔기도 좀 뭐하고 들고 가자니 약간은 시장에서 소외감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적정 가격대 40만 원 체킹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눈길 돌려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변 받아보셨으니까 계획대로 잘 이행하셔가지고 꼭 수익 손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님의 CJ제일제당 봐드렸어요. 전화 대기하고 계신 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주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프로텍이요. 프로텍 가지고 오셨어요?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29,600원에 10%인데요. 10%, 예. 예. 이거를 지금 한15% 정도 더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현재가보다 매수가가 낮으신데 더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부가 크신가요, 소장님? 목표가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전고점까지 보고 있는데, 다른, 35,000원이요? 예. 예. 그 정도만 가능하다면 비중을 더 넣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명쾌하게 질문 딱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명쾌하게 대답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소장님. 네. 와, 실적에 대한 뷰가 굉장히 좋네요, 전문가님. 뭐 반도체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에 좀 동의를 해 주실지 비중을 더 넣어서 전고점까지 도전하겠다. 네,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반도체를 이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게 나와 있는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단기간에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에 지금 상승세가 나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매매하실 때, 앞전에 대략 한뭐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이렇게 강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하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차 이것만큼의 상승세가 다시 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고점 돌파도 시도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프로텍은 제가 이게 그 손익 계산서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게 보시면은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503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54억짜리의 영업이익이 503억의 영업이익이 전환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급격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단기 차익금 보세요. 단기 차익금이 46억이면은 사실은 무차입 경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영업이익이 지금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에 단기 차익금이 46억이면 우리가 이것을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현금 흐름표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영업활동 이런 현금 흐름이 충분히 지금 플러스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업종들은요, 여러분들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막론하고요. 저는 앞으로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반도체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프로텍은 추가 매수를 아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지금 자리에 바로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 확고하고 완전한 종목은 바로 갈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이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이평선이에요. 33일 이평선이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 대략 3만 원 정도에 놓여 있어요.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 3만 원 정도, 요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추가 매수가. 지금 자리 배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3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여러 이 종목은 딱 추가를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느냐. 이 종목은 사가지고 있잖아요. 매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한다는 생각. 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대략 몇 개월 정도 보고 하는 거냐면 보통 한 3개월이나 뭐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매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통 한 매매한다 그러면 보통 한뭐 보름 안에 예, 매매하는 거고요. 보통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 한 분기 정도는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가져간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진 고점 돌파 저는 충분히 한번 시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예, 한번 3개월 이상 가져가는 전략. 이 종목은 최소한 3만 4천 원에서 예, 3만 5천 원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지금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가가 3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예, 추가로 뭐 5%나 또는 뭐10% 정도 매수하셔도 예,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예,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더 사시는 게 지금은 아니고 조금 네,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기회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가격을 최소 목표가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송대님. 네. 이 종목으로 꼭 수익 많이 내시고 많이 웃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프로테,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관점에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한산한데 대화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뭐, 상한가 종목을 잡으신 것 같은 뉘앙스의 네, 멘트도 남겨주신 저희 시청자님 계시고, 많은 분들의 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이 참 그렇죠. 네. 종목 선택만 잘하면 워낙에 모멘텀 플레이가 강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하루에도 큰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 잡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싶은데 꼭 저희한테도 그런 결과물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 오늘도 순조롭게 매매도 진행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리스트 H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낙폭이 깊어가지고 바이오 리더스 한번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매수가가 8,750원입니다. 딱 현재가 지금 잡혀 있고, 네, 50%.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글쎄요, 네, 이게 지금 낙폭까지 줍니다. 18,450원까지 작년 9월에 찍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요즘에 경구용 치료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나 추풍낙엽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그래도 지금 높지가 않으셔가지고 10원 바로 또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이 많으신 게 문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체크하세요? 이거는 매수한 가격대가 8,750원이기,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지금 임상, 이상, 승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제 한 번, 그제 최근에 한 번,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었죠. 요날. 이날 보시면 이날 장중에 한9%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왔죠.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돼 있는 예, 여러분들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 키트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끝난 주식을 비중을 50%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앞으로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를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그한 번에 그런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해서 수조원 때에 그는 매출이 날 것이다. 그런다든지 또는 뭐 임상 이상 삼상 성공할 것이다 라든지. 여러분들 낙타가 있잖아요. 바늘구멍에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제약 바이오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로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항상 실적을 체크하시라고요. 바이오 리더스는 이미 끝난 주식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더라도 그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도 못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이 기업이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이게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주식도 빠지지 않고 보세요. 셀트리온 주가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고점 대비 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하물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메지온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을 지금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지온 같은 종목 보세요. 주가가 여러분들 22만 원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보세요. 이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실적을 다 보여드리죠. 항상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려면요.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A4 용지 약 1,000매 정도를 쓸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있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어도 우학 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사 정도가 돼야 돼요. 제약 바이오 매매하시려면 이 분야에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줘 가지고 인생 역전을 노린다.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바이오로 리덕산 보세요. 주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는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보고 이 종목을 매매한다는 거죠? 지금 4년 동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 특례로 안 되면 기술 특례가 아니었더라면 거기가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이게 기술 특례로 상장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을 50%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손실이 아니니까 지금 저는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주가가 제가 한번 보면 리바운딩은 주가가 한번 10,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 하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양심상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감으로 주식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아, 이 종목 가져가면 되겠다.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까지 가져가면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계산이 나오지 않는 주식을 내가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져가라고 말을 못, 제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비중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10%만 가져가세요. 10%만. 10%만 가지고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세요. 50%는 이게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더군다나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이런 종목에 손실 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요. 자갈도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또 다시 또 뛰어들면 돈을 벌어서 또 뛰어들면 되지만 연세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50, 60, 70 되시는 분들은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10% 정도만 가지고 한번 만 원까지 가져가보는 전략. 10% 정도.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가슴 아픈 진단이네요. 하고 게시판에서도 같이 좀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아마 좀힘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한 진단도 때때로 필요하잖아요. 금산 전문가님의 조언 너무 맘상하지 않고 잘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도 많이 아쉽습니다. 미스터 진단 9시에 또 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또 저녁에 종목진단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있으세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 함께 하시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진단 못 받으신 분들, 난꼭 금산 전문가님께 진단 받고 싶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찬스, 또 미스터 진단, 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통 제가 돌을 씹어 먹는 나이는 들어봤는데, 자갈을 씹어 먹는 나이는 처음 들어서 혼자 빵 터졌는데, 언제나 또 구수하게, 네, 멘트, 핵심적인 촌철살인 멘트를 남겨주고 가시는 저희 금산 전문가님 함께 기분 좋게 만나봤습니다. 제가 의상을 교체를 해서 저희 테리케이님께서 에버랜드 가야 될 패션인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가고 싶네요, 정말. 네, 에버랜드로 바로, 네, 퇴근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에 또 장벽을 조금 있는데, 의상은 그래도 바꿔입으면 좀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조금 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진단쇼 찾아뵙기 위해서 의상을 좀 바꿔입어 봤는데, 블링블링님께서 블라우스 참말로 좋아하시는 듯, 블라우스, 예쁜 블라우스 자주 입고 제가 또 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 이호석 PB님께서는 너무나도 성실 매니시죠. 미리미리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주고 계신데, 네, 연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PB님, 이번 주에 시장에서 봄 기운 좀 살짝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떠셨어요? 네, 이번 한 네. 주는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뭐그 와중에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을 이제 올라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별해서 보는 접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진단쇼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들 통해서도 조금 접근 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PB님께서도 아이디어 저한테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진솔하게 또 진단 도와주시는 저 이호석 PB, 네스톡 몬스터님과 함께 종목진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찜찜하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 2분기도 선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되시는 분들, 지금도 시간 여유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채팅창과 전화, 그리고 저희 게시판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푸르 일찍 올려 주셔가지고 저희 달콤님의 종목, 네, 먼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카프로 매수가가 4,004원이세요. 비중은 10%입니다. 안타까운 게 수익이 났을 때 팔지를 못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가 올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은 크게 아니세요. 네, 4,030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5,500원대까지, 글쎄요, 네,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못 파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 조금 적어주셨다면은 저희가 더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실이 아닌 구간에서는 여유 있게 좀 수익을, 목표 순위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래는 많이 없네요. 어느 정도까지 상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이 종목으로서는 단기 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 고점 한 4,200원 정도, 121선 있는 선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아시다시피 뭐 작년 아마 뭐 매도를 못 하셨다는 거 보니까 작년 아니면 연초 정도 매수하셨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카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요소수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요소수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비료 때문에, 질소질 비료 때문에 또 이제 비료 관련주로도 엮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조금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4,040원이면은 가격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 종목이 이제 단기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4,200원 정도에는 그냥 한번 차익 실현해버리시고 오히려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위로는 4,6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5,220원이 전고점, 작년 이제 연말에 있었던 가격인데, 그때는 이제 요소수 대란, 그리고 그 이제 국내 산업용 요소수 대체 물질 개발했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작년과 똑같은 컨디션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4,200원에서 단기 매도,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긴관점으로 더 위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4,600원까지 가져가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적정 기간이 어느 정도로 여유 있게 잡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달리 나왔는데, 그래도 현재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받으셨잖아요. 네, 꼭 수익 만들어내시고, 뭐 길게 장기 호흡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짧은 매매로 해서, 네, 수익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두 번째 오늘 받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아,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단쇼 자주 보고 계시죠, 청자님? 네네. 네, 오늘 전화 찬스 당첨되셨는데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현대 엘리베이요. 현대 엘리베이. 매수가 네. 얼마세요? 5만 4천 원이요. 어, 높으시군요. 비중은 얼마 담으셨을까요? 10%요. 10%. 5만 원대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요, 총장님.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싶어갖고요. 네, 한 작년 여름 정도에 사신 게 아닐까 싶고, 어, 네네. 추가 매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비중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10%니까 10% 더요. 10% 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혹시 손실 만회? 네. 손실 안 보는 게 목표실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수익을 보면 좋고, 손실 그렇죠. 안 보고, 네. 그냥, 점프해서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또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승산 있는 전략일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 이우석 PB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네. 네, 가격에 지금 38,000원이 현재가가 잡혀가지고, 57,000원이 이주식의 신고가인데, 거의 그 꼭대기 금방 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다게 아마 팔 기회가 없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격대를 확 낮추면은, 뭔가 조금 이 답답한 속내가 풀리실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더 사가지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자. 네, 이거 좀 통하는 전략일까요, 피비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는 안 되세요. 10%가 작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비율로 보았을 때 전체 자산 대비했을 때 한 종목이 20% 정도 가져간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정이 나와서 한 34,000원에서 36,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는 아시다시피 뭐 현대 그룹에서 이제 그 승강기 부문을 이제 하는 4개월 회사고요. 국내에서 승강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말 그대로 2020년 대비했을 때 2021년의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이제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원재료 가격이라는 것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물류비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판매 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이 작년 3분기에 인상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충분하게 인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그만큼 못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통 수주를 받고 설치할 때까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인상분이 매출로 반영되는 시차가 6개월에서 12개월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본다면 작년 3분기에 이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2분기 혹은 이제 다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반기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반기에 실적이 나아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아지면서 주가가 그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든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오르든지 간에 지금 2분기, 이번 2분기에는 주식을 매수하기,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10%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34,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그리고 시점은 2분기 올 4월, 5월, 6월 사이에 적절하게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시세에서는 지금 뭐 위쪽으로
역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매물대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61선 터치하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로는 4만 1000원, 2000원 사이에 121선이 매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 가격을 다 돌파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더라도 하반기에 실적이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2분기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놓으신다 해서 단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충분히 탈출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탈출이 아니라 조금 위쪽으로 보았을 때는 한 5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가를 낮추고 본단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그게 아니라 5만 원까지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정리하시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탈출 작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네. 다만 좀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한번 기록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셨다고 하니까 꼭 좋은 성적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음고생 하신 거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티가 많이 안 나시죠, 저희 수강자님.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뭐 내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기는 너무 가슴이 아픈 가격대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의 받아보시면 괜찮으시겠는데요. 저희 수강자님도 조금 마음 가볍게 앞으로 남은 기간 또 하반기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 게시판에 1등으로 착성을 해주고 계신 러브수기님, 네, 오늘도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몇 주 전부터 조금 빨라져가지고 출석 1등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시간 되거든요. 12시이신데 식사는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기님 매일매일 일찍 와서 기다려주고 계신데 전화도 시간될 때 한번 주세요. 지금 보니까 러브수기님 전화 언제 하실 건가요?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저도 음성으로 네, 러브수기님 꼭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의 종목만 또 염탐하지 마시고 내 종목은 진단 안 해주나 뭐 다른 사람이 안 올려주나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세요. 내 종목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진단쇼에서 채택 기회 최대한 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골라본 게 A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단 올라와가지고 성공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시군요. 네, A프로가 매수가가 19,500원, 비중은 20%,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17,950원의 현재가가 잡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뭐 요즘에 셀업체나 소재업체나 장비주들이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아마 투자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A프로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요, 피비님?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 매매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프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라는 것을 만드는 업체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목을 많이 시장에서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나서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증설을 위한 자금 모집이었고 그러면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 납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 한 해는 작년이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시장에서 워낙 강세를 띄웠다고 하면 소재는 이미 증설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소재가 아니라 이제 장비주가 간다는 생각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는 뭐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도 그 중에 한 가지 종목이 되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단기 매매에 좀 더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내려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징이 1월 24일 날 저희가 보면 그 급등했다가 빠졌던 날이 있는데요. 이날이 이제 무상증자 결정되면서 주가가 한번 변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3월 16일을 보시면은 이날도 이제 2차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 맺으면서 주가가
확 튀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이 종목의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고요. 그러면 이 종목 현재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이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끼가 있는 종목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기다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걱정은 우려감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히려 조금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매수가가 19,500원이신데요. 상승을 하더라도 한 22,000원대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보통 2만원이 넘어가서 21,000원, 22,000원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매물이 앞선 매물이 많아요. 작년 9월부터 작년 뭐 봄부터 해서 9월까지는 주로 21,000원, 22,000원대 사이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까지 올라오면은 주가를 한번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2,000원에 비중 한번 줄이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면은 오히려 매매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비중을 만약에 줄이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17,000원에서 22,000원 사이 박스권 매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박스를 딱 쳐주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 볼 종목 아니네요. 좀 단기적으로 기회 올 때마다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시면 여유 있게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22,000원 목표가 내드렸어요. 네, 성곤이 꼭 수익 개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오늘 마지막 될 것 같은데 빨리 연결 가볼게요. 네, 송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송대님. 예, 네.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LS요. LS. 네, 매수가 네. 비중은 얼마실까요? 55,900원에 네. 40%요. 비중이 많으시고. 예. LS 어떤 점 좋게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저 풍력에 뭐 케이블 봐가지고. 뭐 또 2차 전지에도 뭐 투자한다 뭐 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좋아 보여서 들어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세요? 아, 이게 오래 가져가도 되는지. 네. 예. 네. 장기 투자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소장님? 예, 예. 이게 작년부터 갖고 예. 있었어요. 아, 작년에 사셨어요? 예, 예. 그럼 수익권도 오셨겠는데요, 소장님? 예, 배당 받고. 받으시고? 예, 그리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홀딩 계획에서 한번 AS 받아보시는 선택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질문 주세요. 네. 네, LS가 원래 좀 무겁기는 한데 요즘에는 더 그런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래도 오늘도 3만 주 조금 넘어가는 상태고 4만 7천 원이 신저가, 5만 원 조금 돌파되는 가격대에서 밋밋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 꽤 되셔가지고 앞으로도 시간 할애 더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만큼의 좀 보답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우선 만약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을 텐데 이미 한 40% 정도 비중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이 59,000원이라는 가격, 55,900원, 56,000원 정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보았을 때 121선 부근이 한 55,900원, 56,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본전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려감을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배당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이게 그룹주잖아, 지주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에 대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S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라든지 대만에서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요. 동재련과 관련해서도 재련 수수료 자체가 한 7년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조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자회사 이제 엠트론 같은 경우에도 북미에서 트랙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흑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IND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용 뭐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5G 통신선 관련된 매출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이러한 실적들이 다 잘 나왔을 때 그것들이 반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다리시면은 기다리시는 만큼의 보답은 나올 수 있는 회사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단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40%란 비중이 전혀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이 아까 제가 5만 6천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가인 5만 9,900원이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또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비중을 20% 절반 줄여놓으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줄이고 나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 들고 가시는 거는 6만 6천 원 고점으로 생각하시고 좀 그 다음 고점인 6만 6천 원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 한 해 동안 6만 6천 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진단쇼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신다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AX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친절하게 또 향후까지 약속해 주셨네요. 더 궁금한 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 해결되셨어요? 궁금한 점? 예, 지금 네. 좀 추가 매수 더 하면 안 될까요? 자금은 있어가지고.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조금 더 답 주세요, PB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으셔서 추가로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단가가 낮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 매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그리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대신에 가지고 계신 자산에서 50%, 60%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면 나중에 위험 부담도 마찬가지로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재량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 원하시는 목표가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까지 저 진단 들어봤고 아쉽게도 저 이호석 PB와도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또 이호석 PB 예, 진단 저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나 좀 빨리 가서 벌써 한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만 저희 조금 더 집중하시면은 이번 주 거래 마무리가 되는데 유종액을 거둘 수 있게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4월 이제 본격적인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저녁에 미스터 진단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진단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세요. 금산 전문가 오늘 김영우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원하시는 전문가에게 네, 종목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진단 받으셨던 성공님께서는 네, 진단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바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기를 많이 참고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한관식님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좀 남겨주셨는데 마찬가지 네, 한 마음으로 네,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네, 밝은 시장 분위기 기대하면서 저희 진단쇼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시고 행복한 네, 해피한 주말 보내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